전두환 대통령 그 생각 안 나요? 그냥 전두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두환이요. 전두환 군인 데모 피. 진짜 미쳤지. 그때 안 가셨으면 차라리 저 자리에 안 계셨으면 저 2세들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남의 사람은 솔직히 민주주의 뭐 그런 열사다 어찌든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좋고 내국노라도 좋으니까 살아계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 죄도 없는 우리들한테 왜?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광주 사람들을 다 죽일 작정인가? 내란이고 우린 그걸 진압하고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합당했다. 나는 아직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이 영화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에게 뭐 하면서 그 외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늘 PD수첩 내용입니다. 최근 5.18을 다룬 영화가 화제입니다. 이 5.18 얘기로 관객을 모을 수 있겠느냐 하는 충무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자로 벌써 관객이 7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전두환 씨의 고향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한 해 만에 말들이 많았고 또 전사모와 시민단체 간의 충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화려한 휴가가 다하지 못한 1980년 5월의 이야기를 어동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난 특수훈련도 받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가면은 생활하는데 좀 나을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 그런 전부 빨리 풀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내가. 고맙습니다. 네. 그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도토란 줄 알고 입맛이 우리 비서들이 말이야. 참 잘 돼서. 전두환 씨가 또 한 번 입심을 과시했고 고향 합천에선 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래 공원을 원래의 명칭인 생명의 숲으로 돌리려는 시민단체와 전사모의 기싸움은 여름 내 계속됐다. 신무식을 일반하실 건가요? 열흘째 침묵 시위 중이던 전사모는 오랜만에 등장한 전두환 씨의 모습에 크게 고무된 듯 보였다. 특히 인질들을 대신해 아프간을 갈까 생각했었다는 전 씨의 발언에 대해 역시 각하답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우리 회원들의 구호가 천년을 이어갈 우리 전사모입니다. 그래 계속해서 전두환 각하를 좋아했던 분들이 모여서 오해됐고 너무 나쁘게 부각됐던 부분이 좋은 쪽으로 이래 돼가지고 좀 더 편하시게 활동하실 수 있고 사람이 있어 돈이 있어 무척이다. 진짜 민주주의 하는 것 같아. 이런 엄마한테 이런 말 했어요. 차라리 전두환이 우리 아버지여서 한 달에 28만 원 얻고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까 왜 손자까지도
매덕대 부자라잖아요. 우리 집도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어. 올해 꼭 27이 된 기근 씨. 그는 1980년 2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해 5월 아버지를 잃었다. 그때 아버지 나이 23이었다. 눈태가 사람이 젊을 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런 증명 뭔가 영장 사진이 없잖아요. 하고 네. 아버지 사진을 초상화로 이제 그린 거예요. 저는 이 사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좀 섬뜩하더라고 저는. 사진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번듯한 영정 사진 하나 못 남긴 아버지. 그날은 1980년 5월 21일이었다. 광주 민중항쟁을 그린 영화 화려한 휴가는 그날을 이렇게 스크린에 옮겨놓았다. 앞에 일병! 애인 있어? 가만! 생긴 거 본게 물어본 나가 경솔이었다! 이날까지 광주 시내엔 2만여 명의 무장 병력이 배치됐다. 기근 씨의 아버지도 저 시위대 사이에 있었다. 그때 안 가셨으면 차라리 저 자리에 안 계셨으면 저 2세들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남의 사람은 솔직히 민주주의 뭐 그런 열사다 어찌도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좋고 내국노라도 좋으니까 살아계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날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약 10분간 계속됐다. 기근 씨 아버지는 그날 광주의 혼란을 피해 고향 장성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잊은 물건을 가지러 잠시 집으로 간 사이 친구에게 이끌려 도청 앞으로 갔던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1980년 5월 21일, 그날 하루에만 도청 앞 집단 발포로 무려 60여 명이 죽었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지식인도 투사도 아니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아버지. 기근 씨는 아직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고맙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건 무엇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루만 이렇게 참으면은 서로 광주가 뭐 자유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란 건 솔직히 내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게 뭐라고 그렇게 가갖고 그래 중요해 말이죠. 기근 씨는 영화를 통해 아버지가 죽어간 그날의 상황을 목격했다. 기근 씨에게 이 영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눈물이 나던가요, 그 장면에서? 어떠셨어요? 저는 눈물이 잘 없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근데 어릴 때마다 이제 5월달 되시면 이제 그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아비 잡아먹은 놈이라고. 어릴 때는 많이 원망도 많이 하고
왜 태어났을까 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좀 눈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은 뒤 입양 보내질 뻔했던 기근 씨는 어머니와 떨어져 조부모의 손에 자랐다. 녹록치 않은 살림에 아들을 잃고 손자를 맡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는 5.18을 입에 담지 않으셨다. 기근 씨 역시 그 아픈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다고 했다. 5.18에 대해서 저희 집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고 어느 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아 우리 집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집에 있다는 참은 물어보지 못했어요. 27년 전의 비극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동안 잊혀져가던 광주 민중항쟁이 스크린으로 부활했다. 관객 수도 700만에 이르렀다. 젊은 관객들은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15 맞죠? 광주 항쟁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서 8.15 아니야? 9월달이야. 미안해. 내가 아닌가? 그거 거기에 대해서 요즘엔 잘 안 배우잖아. 이과생들 국사 잘 안 배워. 선택 그냥 5.18은 그냥 글쎄요. 그냥 전쟁 같은 그런 얘기. 그냥 그런 단어를 들으면은 5.18이라는 그런 걸 들으면 그냥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 속 남녀 주인공들도 이들처럼 젊다. 그리고 막 사랑을 시작한 그들에겐 생애 최고로 설레는 봄이었다. 이상하네. 고마워요. 이거 같이 먹어요. 진한 갈색 탁자에 안 되죠. 그 사과 잘 쪼개면 연애 박사라던데. 정말요? 사과 맛있다. 간호사인 신혜는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된 사상자를 보살피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신혜 역의 배우 이효원 씨 역시 1980년생이다. 그녀는 화려한 휴가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광주의 이야기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제가 저 역시 영화를 보고선 정말 집단 발포 보고 충격이었듯이 그런 충격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랬냐고. 저도 되물었거든요. 진짜 저랬냐고. 진짜 애국가가 나오고 정말 저랬냐고. 나중에 이제 기사화된 기사들 보고선 아, 이 장면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구나. 아, 이 장면도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5.18 광주 민중항쟁을 낯설어하는 젊은 층 대부분이 5.18 하면 우선 전두환 씨가 떠오른다고 했다. 5.18 하면 떠오르는 연상된 단어가 있다면? 전 전두환 대통령밖에 생각 안 나요. 그냥 전두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두환이요. 전두환 군인 대모 피. 1997년 12월 전두환 씨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구속 2년여 만에 석방됐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간간히 웃어 보였지만 그즈음 광주의 희생자 한 사람이 또 세상을 떴다. 본인 일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당사자 용서했다는데 아버지 당사자가 믿지 않고 용서했다는데 내가 미워해서 뭐가 되겠냐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묻혀두었던 그런 분노나 그런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솟아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김은영 씨는 1980년 7월에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광주 민중항쟁의 지도부였다. 아버지는 1980년 5월 27일 항쟁의 마지막 날 계엄군에 체포됐다. 아버지 김영철은 죽지 않고 살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살지 못했다.
무슨 하더라?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사랑이란 끝을 용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 것, 죄송하다 말하지 않는 것, 죄압을 없는 것이라고. 그 뜻이에요. Love means. 나는 몰라 그런 거. 김영철 씨는 광주 항쟁의 마지막 날 전남 도청에 있었다. 150여 명의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도청을 사수했다. 시민군 20여 명이 사망했고 도청은 순식간에 계엄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시민군 여러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동규입니다. 계엄군이 총성을 울리며 들이닥친 전남도청엔 3명의 중학생과 26명의 고등학생이 시민군과 함께 하고 있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5월 18일부터 시작된 열흘간의 항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165명이 사망했고 65명이 행방불명됐다. 그리고 열행된 이들은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김순자 씨가 찾아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그 고문에 뇌 손상을 입었다. 전두환 씨가 결국 구속되고 사면되는 동안에도 그의 정신은 여전히 전남 도청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 많이 드세요. 그냥 가. 사람들 많이 먹지. 왜 옷을 또 여러 거 입었대. 우리 은영 씨는 꼬마였을 때부터 두 가지 기도만 했다.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진 찍을 때는 항상 눈을 항상 힘주고 찍어라. 눈이 사람 기다. 그러나 1998년 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몇 년 동안에 병원에서, 집에서, 계속 병원에서 그러면서 살다가 가셨거든요. 제가 면회를 가면, 어렸을 때부터 면회 가면 보이는 나 저희 아버지 모습은 여보 나 안 아파요. 나 할 일이 많아요. 나 할 일 많으니까 퇴원시켜주세요. 같이 집으로 가요. 은영 씨는 아버지에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러나 아버지를 묻고 돌아온 후 그녀는 전두환 씨에 대한 깊은 분노로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들어와서 방에서 잠이 들고 혼자 다시 잠에 깼을 때 방바닥을 쓸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게 뭐가니, 무엇이가니 정말 모르겠다고. 영화 화려한 휴가의 마지막 장면이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이들 모두 떠나보낸 뒤 시내는 혼자 살아남았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활짝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은 살아남은 시내였다. 자기 혼자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평범하게 그 아픔을 다 삭히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지, 아니면 정말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굉장히 힘들게 휴일증을 겪으며 살고 있을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이효 씨가 만약에 신내다, 진짜로 신내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난 8월 23일 밤 합천 군민들이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을 위해 이래공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또 소란이 일었다. 연희공이 가서! 연희공이 가서 해! 야! 취하라! 취하! 잡아라! 인간 쓰레기들! 이래공원의 원래 명칭인 생명의 숲 현판을 달려던 시민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전사모가 야밤에 또 충돌을 빚었다. 합천군청이 영화 상영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1,500여 명의 군민들이 모인 가운데 영화는 막을 올렸다. 열대야 속에서도 상영 시간 내내 자리를 뜨는 군민들은 거의 없었다. 같은 시각, 전사모 천막 주변이 분주해졌다. 우리도 성명서를 발표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엄밀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저희 전사모 1만 8천 회원은 합천 군민과 함께 일회공원을 지킬 것이며 더 이상 왜곡된 5.18로 전두환 전 대통령님을 모욕하지 말고 합천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해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아무리 군인들이 명령에 죽고 살지만 형제와 같은 자기 동포에게 그런 식으로 총을 겨누고 무차별 사격을 하는 이거는 그 허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허구가 너무 지나치고 그래서 뭐 들어는 그거는 픽션도 아니고 뭐 차라리 코미디적 표현이다. 1980년 5월 18일 소영 씨는 광주에서 태어났다. 완도에 살던 소영 씨 부모님은 딸을 낳기 위해 광주 큰 병원으로 왔었다. 그리고 소영 씨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아버지가 죽었다. 어쩔 때는 제 존재 자체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때 안 태어나고 조금 더 일찍이나 조금 더 나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엄마 입장에서는 아 만약에 우리 딸을 이렇게 차라리 완도에서 낳았더라면 뭐 신랑하고 같이 지금 너무너무 오순도순하게 살고 있을 텐데. 어머니는 소영 씨를 낳고 광주의 한 민가에서 산후조리를 했다. 밖에선 간간이 총성이 들려왔다. 아내와 젖먹이 아기 곁을 지키던 아버지는 그 방에 난 작은 창문이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담요를 들고 일어서 그 창을 가리려던 순간 총알이 날아들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다. 창문이 크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그냥 작은 창문 그냥 가리려고 일어서는 순간에 총탄이 날아온 거래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거기 주택가에 다 난사를 한 거래요. 그 다 계엄군들이. 남들은 시간이 가면 잊는다는데 소영 씨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또렷해진다고 했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지 못한 채 결혼을 앞둔 소영 씨는 지금 5.18이 어떤 역사인지 더 궁금해지는 중이다. 외려 더 모른 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대학교 때까지도 외려 더 나는 관계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있잖아요. 일부러 불어. 이게 현실이잖아. 이게 현실.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정작 없다는 것도 나의 현실이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나의 현실이고 그래서 엄마가 혼자 산다는 것도 나의 현실이고. 80년 광주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이없이 그의 역사에 휘말려버렸는지 그는 과연 알고 있을까? 야, 마나 볼래? 마셔라. 뭐 어떡할까? 찾아가기라도 할까요?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있죠, 솔직히. 아, 진짜로? 당연하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됐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되고. 그 장본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합당했다. 나는 아직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이 영화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에게 뭐 하면서 그 외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